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다 보니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도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미를 위해서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요. 이번엔 선 넘은 장난을 쳤던 연예인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김신영과 김태현입니다. 같은 날 같은 방송에서 나온 발언들이 매우 충격적이었는데요. 2009년 4월에 방송되었던 박명수의 펀펀 라디오에서 무리수가 담긴 발언을 합니다. 먼저 김태현은 주인집에 있는 요크셔 테리어가 있는데 너무 짖길래 소시지로 유인한 다음 검은 비닐봉지에 싸서 한강 둔지에 버렸는데 그 개가 다시 주인집에 찾아와서는 본인 집 앞에 와서 짖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멀쩡한 강아지를 유기견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김신영은 윤택 집에 있는 강아지가 이상한 곳을 냄새 맡고 짖길래 소세지에 와사비를 넣어주었더니 매우 고통스러워 하더라는 말을 막 흉내를 내며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요. 방송 당시에는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위 내용은 박제되어 지금도 가끔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돌고 있으며 김태현은 라디오스타에 출연하여 해명을 하는데요. 세진 컴퓨터랜드의 광고가 떠올라 이야기를 지어냈으며 강아지를 수도 없이 키워봤을 정도로 개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키웠다고 한다는 건 한 마리를 오래 키우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김영희입니다. 개코네요 앙대요 유행어로 한창의 인기를 모으고 있던 김영희는 연애 전당포라는 프로그램에서 본인의 연애담을 이야기하면서 버스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친구와 여행을 갔다가 고속버스를 타고 돌아오던 중 소변이 마려웠고 참을 수 없어서 결국 버스 뒷좌석에서 일을 치렀다는 내용인데요. 유지가 내려달라고 하지 그랬냐고 물어보자 쑥스러워서 말을 잘 못했다고 하고 심지어 음료수를 흘린 것처럼 위장하려고 다 먹은 콜라캔까지 버렸다고 한 것인데요. 이는 해당 버스기사에게 매우 큰 피해를 입힌 범죄라고도 할 수 있는 행위지만 자랑스러운 에피소드라며 이야기하였고 이 사건은 꽤나 크게 이슈가 되며 김영희는 지금도 비호감 캐릭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상준입니다. 최고의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배달을 시켜먹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상준은 배달하니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며 말을 꺼냅니다. 부산 배달을 시켰는데 1시간 반이 되도록 오지 않아 취소를 했더니 취소하자마자 배달원이 도착하여서 보았더니 넘어져서 온몸이 만신창이었다는데요. 안 먹는다고 가라고 했더니 배달원이 5,000원에 드시라고 하였다며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갑분싸가 되었고 이를 듣는 다른 개그맨들은 어디 가서 이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상준은 무릎이 까진 모습을 따라하며 더 이야기하는데요. 이 장면 역시도 박제되어 지금도 연예인 인성하면 자주 나오는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은지원입니다. 2014년에 방송된 지니어스에서 은지원은 이두희의 신분증을 훔쳐갑니다. 이두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훔친 것인데요. 실제로 이두희의 신분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약 7시간의 녹화 시간 내내 이두희는 본인의 신분증만 찾으러 다녔고 결국 탈락하고 맙니다. 은지원은 녹화 말미에야 이두희에게 장난이었어 라며 사과를 하는데요. 이두희에게는 녹색 버튼을 눌러 탈락 게임에서 도와주겠다고 하고는 웃으며 빨간 버튼을 눌러 탈락시키기까지 합니다. 방송이 나오고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제작진은 오히려 신분증 절도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미 시즌 1에는 폭력 및 절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시즌 2 자체가 룰 브레이커라서 허용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심지어 다음 화 예고에 텍스트로 이두희를 돌려까기까지 했는데요. 이두희는 녹화 이후 이틀 동안 잠도 자지 못할 정도로 후유증이 심했다고 하고 출연료 전부를 청소년 왕따 피해 단체에 기부까지 합니다. 또한 은지원과 함께 사건을 주도했던 조유영은 지니어스 이후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이후로 아예 방송계에서 거의 퇴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재중입니다. 2020년 4월 1일 김재중은 인스타그램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주변으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생활한 본인의 부주의였다고도 하는데요. 당연히 난리가 났고 팬들은 엄청난 걱정을 합니다. 그러고 얼마 있지 않아 또 다른 글을 올리는데요. 만우절 농담이었고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었으며 이 글을 통하여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처벌을 받겠다고까지 합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선을 세게 넘은 관종의 장난이 되었는데요. 이미 대만 콘서트 중에서 실신하는 장난을 치기도 했던 전적이 있던 터라 팬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였고 김재중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도 올라옵니다.
하지만 결국 처벌은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고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재미를 위해서든 본인의 기분을 위해서든 선 넘을 장난을 치다 보면 결국 본인에게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소프리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